황소개구리, 붉은귀 거북, 베스, 뉴트리아 등 외래종의 등장은 항상 걱정거리였죠. 최근 더욱 퍼지고 있는 생태교란종이 있는데요. 집게 미국가재입니다. 영산강 유역 포획망이 설치된 이곳에서 1시간에 무려 100여 마리. 생김새를 보니 작지만 집게가 있고 단단해 보이는 겉모습. 바로 미국가재인데요. 대체 이게 어디서 들어온 걸까요? 전문가들은 미국가재가 관상용으로 들어왔다가 무단방사로 자연에 퍼진 것이라 전하는데요. 국립생태원 연구진 논문 외래생물 미국가재의 국내 자연 생태계 정착 보고에 따르면 미국가재는 국내에서 1987년 서울 용산구 용산가족공원에서 처음 발견되어 2006년 같은 곳에서 서식이 확인되고 2018년에는 영산강 제1지류 나주 지석천에서 발견되며 생태계에 침입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미국가재의 번식력입니다. 무려 한 번에 500개까지 알을 낳으며 태어나서 4에서 4.5개월이면 번식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한 육식, 채식 모두 하는 잡식성입니다. 서식지는 가릴까요? 아니요. 호수, 하천 민물을 넘어 약간 짠물에서도 서식이 가능합니다. 수컷의 경우 번식기에 17km를 이동해 암컷을 찾는다고 하니 개체수가 늘어나는 건 시간 문제. 따라서 미국가재는 2018년 생태계 침입 이후 2019년 위해성 1급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에도 줄어들지 않는 미국가재. 대체 이 외래종,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작진은 영산강 유역청에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효율적으로 퇴치를 하기 위해서 야생생물관리협회라는 곳하고 영역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곳에서 퇴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9,700여 마리를 퇴치를 했습니다. 포획 자체는 불법은 아니지만 포획 후에 살아있는 생물을 운반하거나 보관, 사육, 유통 또는 양도 양수 등의 행동을 하게 되면 환경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다 불법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포획한 다음에 다시 놓아주는 행위도 금지라서 같은 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잡는 것 자체에 대한 포상금 제도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을 이제 저희가 판매를 하게 되면 그게 또 뭐 유출이 되거나 해서 생태계 교란이 될 수도 있고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따로 팔진 않고요. 사체도 현재는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상 동물 사체는 생활 폐기물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종량제 봉투에 폐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환경부는 식품에 관한 업무를 하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잡아 먹어도 뭐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주로 미국가재를 먹는 중국이나 동남아 같은 곳에서는 양식장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식자재로 가공된 상태로 유통되는 거고 지금 저희가 뭐 포획하는 미국가재를 직접 포획해서 먹는 것과는 당연히 안전상의 차이가 있고요. 기생충 같은 위해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먹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는 매년 국비를 투입해서 생태계 교란 식물 그리고 생태계 교란 동물로 나누어서 퇴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태계 교란 생물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생태계 교란 생물 그리고 외래 생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생물들을 함부로 유기하면 관련법에 따른 처벌뿐만 아니라 생태계 복원에 정말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니까 함부로 유기하지 말아주시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청에서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를 위해서 설치한 통발이나 팻말 등을 발견하신다면 가져가시거나 훼손하지 말아주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꾸준한 외래종의 등장 속에 퍼지고 있는 미국가재. 우리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환경청이 집중 포획에 나서겠지만 외래종의 유입을 막기 위해 무단 방사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국내 생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여러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